안녕하세요, 니팅게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수세미 때문에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세미가 사용을 하다 보면은 끈적끈적 기름때, 뭐 음식물 잡대들 꾸정꾸정꾸정 완전 꼬질꼬질해지면서 더 이상 거품이 잘안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트에서 구매하는 수세미보다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직접 뜨는 이런 핸드메이드 수세미 같은 경우는 거품력이 훨씬 좋고 세정력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시고 많이들 구매하시는데 문제는 이 아까운 걸 사용하다 보면 얘네들도 수명이 있다는 거죠.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쁘고 아까운 수세미들을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쓸수 있을까? 방문해서 만났던 손님 중에 한 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정확하게는 지금 완전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베이킹소다? 그 있잖아. 천연 우리 세제들. 베이킹소다. 구연산. 아니야, 구연산 아닐 수도 있어. 그치만, 뭐, 베이킹소다랑 뭘 같이 넣어가지고, 끓는 물에 꼬장꼬장한 아이를 넣으면 돌아온대요. 꽤 많이. 기름때도 빠지고, 꾸정물도 좀 빠지고, 찌든 때도 빠지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제가 실제로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설거지를 하다가 아까 문득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수세미가 이제 거품이 좀잘안 납니다. 원래 얘네가 풍성하게 놔줘야 되는데. 그래서 세제 먹는 하마가 된 거죠. 세제를 계속 먹어. 그래서, 씨, 얘도 수명이 다 했나? 하는 순간 번뜩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설거지 중인데 거품이 안 나기 시작합니다. 답답해요. 끓는 물에 수세미를 일단 넣어봤습니다. 물을 끓이라고 했는지 말았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끓는 물에 베이킹소다를 넣어봤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과탄산 넣었더니 보글보글보글. 이거였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구연산도 한번 투척. 와,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렇게 물 많이 넣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니까 일단 다 넣어봤어요. 휘적휘적휘적. 설거지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요. 아, 빨리빨리. 어떻게 좀 돼봐라. 끓어, 끓어, 끓어. 그때 베이킹소다랑 세제였던가? 어쨌든 넣고 끓이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넣고 끓이는 중입니다. 오, 벌써 국물이 막 노란노란 꾸정꾸정 국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저는 심심하니까 그 3분을 못 기다리고 계속 적고 있어요, 이렇게. 아하. 오, 거품, 거품. 뭔가 오, 소독되는 기분.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뭘 넣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뭐였을까? 아, 일단 졌습니다. 휘적휘적. 원래 그냥 냅두라고 했었는데. 보글보글보글. 보글보글보글. 결과가 어떨까요? 볼까요? 자, 수세미 세척을 끝내고 한번 거품을 다시 내보는데, 오, 아까보다 거품력이 확실히 살아났어요. 아주아주 잘되고 있어요. 오, 거품, 거품, 보글보글, 오예, 하얀 거품, 미세한 거품, 오예, 오예, 좋아요. 뭔가 살아난 것 같아요. 기분이가 좋아졌어요. 조금 깨끗해진 것 같지 않아요? 던지자마자. 이게, 이런 것들이 다 100%, 100% 온전히 날개들이 반짝반짝반짝, 복실복실복실, 이런 느낌들이 온전히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확실히 거품력이나 약간 그 겉에 꼬장꼬장한 그 때들이 80% 정도는 회복되지 않았나. 조금 더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응급처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가 될 수는 없었지만, 100%까지는 아니야. 그럼 진짜 뻥이고, 어느 정도. 한몇 주, 한 2주 정도는 더쓸수 있는 상태에 거품력을 회복하고, 겉면에 찌든 때도 좀 빠져주고. 영상에서는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긴 했는데, 막상 그 상태에서 설거지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 수세미를 헹궜을 때, 오, 많이 깨끗해졌었어요. 한번 여러분도 살림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면, 그때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까우니까 우리 아껴 써요. 예쁘니까 여러분 예쁜 수세미 많이 만드세요. 안녕.